2017 FIBB 월드그랑프리 3주차 홈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표팀이 오늘 강팀 폴란드를 맞아서 이 그룹의 라이벌 폴란드를 맞아서 아주 좋은 경기하고 있어요. 저번에 맞붙었을 때도 받는 게 기본적으로 잘 되면서 좋은 경기력이 나왔는데 오늘도 리시브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별로 없고 또 기가 막힌 수비가 나오면서 공격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때도 톰시아 선수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는데 네. 지금도 톰시아 선수의 점유율은 50% 되거든요. 그렇죠. 점유율은 높이면서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월드 그랑프리다운 경기입니다. 이 그룹 탑클래스의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폴란드도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. 네, 폴란드 팀도 본인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우리나라 팀 선수들이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, 1세트 우리 대표팀 뭐가 잘 됐나요? 우선 전체적으로 잘 됐고 초반 분위기를 이제 처지지 않고 끌고 나간 분위기 제압이 잘 됐고 예. 2단 연결에서 그전보다는 조금 깔끔한 모습 그리고 많이 흔들릴 때 시작되는 게 항상 리시브였는데 리시브도 예. 오늘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폴란드보다 평균 신장면에서 5cm가 더 낮은 우리 팀이 블로킹에서 3대1로 앞섰거든요. 따라올만 하면 맥을 끊는 블로킹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예. 또 중요한 건 이 폴란드의 주공격수라고 불리우는 스마잭 선수와 톰샤 선수를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잘 마크를 하고